세계 곳곳에서 대형 산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북부에서는 산불이 LA시보다 더 큰 규모로 번지면서 이 캘리포니아 당국이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주민 수천 명에게 대피령을 발동한 상태인데요. 캐나다 서부도 로키 산맥 최대 규모인 제스퍼 국립공원에서 대형 산불이 시작돼 국립공원과 제스퍼 시에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산불 지역 근처에 있는 우리 여행객들은 산불 대처 요령을 미리 알아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만약 여행 도중에 산불을 맞닥뜨렸다면 현지 언론이나 휴대전화 등을 통해서 산불 관련 정보를 빠르게 확인해야 하는데요. 실내에 있는 경우에는 언제든 대피할 수 있도록 비상용품과 외출용 가방을 미리 준비하고 불씨나 가스가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창문과 문을 닫아야 합니다. 산행이나 야영 도중에 대피를 해야 한다면 연기에 고립될 수 있는 계곡 둘레 부분을 피해서 산과 멀리 떨어진 도로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글로벌 나우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